세계 종말 아니죠? 신성생명의 캐릭터도 한번. 이거 애플을 들고 있는데? 이 친구? 지난 시간에는 챗봇을 통해서 삼성생명을 좀 알아봤어요. 오늘은 AI 그린 편입니다. 그림과 관련 있는 분이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? 안녕하세요. 저는 브랜드 광고 파트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커뮤니케이션 팀 백오은 프로입니다.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삼성생명의 디자인 결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거다. 두 단어도 돼요? 전문적이고 감동적이다. 어느 부분이 감동적이에요?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AI 그림을 만들어 보기 전에 간단한 몸풀기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저는 딱 느낌이 왔어요, 벌써. 동시에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2번! 1번은 뭔가 사람이 그린 손 터치가 느껴져서 1번은 아닌 것 같고. 아, 일단 이거는 너무 AI가 그린 것 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탈락을 시켰고요. 2번은 이번에 AI가 그 미국에 있는 미술대회에서 수상을 했잖아요. 그 작품 구도랑 너무 비슷해요. 그 AI 특유의 느낌이 좀 어둡고 사람의 뒷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어딘가 뭔가 허구, 뭔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걸 많이 그리거든요. 얘는 너무 귀여워요. 귀여운 건 이제 사람만 할 수 있다. 이거는 뭔가 예술성이 있어. 이거는 요새 유행하는 트렌드의 그림인 것 같아서 사람이 그린 것 같아. 정답이 뭔가요? 정답은 다 AI가 그렸어. 진짜요? 사람이 그린 손 터치가 느껴져서. 와, 제일 귀여운 거는 사람만 그릴 수 있다면서요? 이게 다 같은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려진 건가요? 네. 자,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그럼 진행을 해볼까요? 첫 번째는 제가 한번 그냥 드려볼게요. 다 됐다. 근데 진짜 잘 그렸다. 나보다, 저보다 잘하는데요? 와. 그럼 진짜. 이 네 가지 중에 각자 마음에 드시는 건 뭐예요? 저는 3번.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느낌? 이게 또 이렇게 눌러주면 다양하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. 좀 틀린 그림 찾기 같은데요. 문이랑 창문이 달라졌고요. 이번에 수상한 AI 작가도 80시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거 그리는데요? 계속 이런 식으로 디벨롭 하면서 종이값은 안 들겠다. 그쵸. ESG.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싶은 거를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험의 미래? 보험의 미래? 궁금해요. 보험의 미래. 세계 종말 아니죠?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험 없는 세상인가요? 그 컨텐츠에 약간 포스터로 써도 될 것 같기도 해요. 멋있다. 아니면 차라리 보험이 없는 세상을 한번 물어볼까요?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이게 보험이 없는 세상인 거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웃지를 않고 있네. 걱정이 많아 보이고 엄청 쌓인 의료비 청구서 같은 그런 거 아닐까. 그런 생각도 있겠다. 근데 어쨌거나 AI도 보험이 없으면 세상이 암울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하네요. 밝은 걸 해볼까요? 네. 우리 회사가 그 가족 사랑을 사실 많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아니면 뭔가 삼성생명으로 인해 행복한 가족의 모습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까요? 한번 해볼까요? 굉장히 밝은 모습.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막 입이 거의 지금 귀엽다. 그래도 밝은 이미지 보니까 좋네요. 역시 삼성생명으로 인해 행복한. 빨리 하시라고요. 그림 말고 로고나 캐릭터로도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? 캐릭터 담당이시잖아요. 어떻게 보세요? 솔직히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약간 걱정되기 시작했어요. 잡을 잃을까 봐. 한번 삼성생명의 로고를 그려봐달라고 작을 해볼까요? 좋아요. 이 AI가 그것까지 AI. 반영을 과연 할 수 있을지 한번. 깔끔하고 심플하네.
방패나 꽃의 이미지가 있고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삼성에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컬러가 블루색을 많이 쓴 것 같아요. 저 이 네 번째 그림 진짜 마음에 들어요. 그러니까 뭔가 그 키워주는 느낌이잖아요. 고객의 자산도 키워주고 희망도 키워주고 이제 가족 사랑도 키워주고 괜찮은데? 건강이라든지 아 맞아요. 그런 것까지 함께 포함되는 게 네 번째가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잘 뽑았는데요? 그러니까. 제 옆자리에 둬도 될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절 버리진 않겠죠? 빈민을 잘라라. 아, 저희 또 회사에 캐릭터가 비춤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. 캐리 네. 별리 달리 그래서 한번 삼성생명의 캐릭터도 한번 괜찮으시겠어요? 저희 아니 전 자신 있어요. 왜냐면 저희 때 더 훨씬 귀여울 것 같아요. 저희 캐릭터는 비춤이란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. 그래서 해 모양, 별 모양, 달 모양이 있어서 빛의 속성을 가진 친구들이라 언제나 고객의 곁에서 항상 옆에서 빛을 비춰주겠다, 밝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지금 깨알 홍보하시는 거죠? 막간을 이용해 지금 네, 여기 해리 달리 별리 좀 이렇게 띄워주세요. 귀엽. 오 근데 되게 아기 귀여운. 어? 어 이거 애플을 들고 있는데 이 친구? 이 친구는 이미 탈락이네요. 오 귀여워. 확실히 블루 컬러가 있고 삼성 생명이라 그런지. 그리고 이거 두 번째 거는 뭔가 파란색은 없는데 그 따스한 느낌 있잖아요. 오. 뭔가 햇살 아래 있는 따스한 느낌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비춰주는 이런 느낌을 약간 우리 회사 느낌을 좀 잘 살려준 것 같고 뭔가 똘똘이 안경 약간 되게 똑똑해 보이는 안경 쓰고 우리 회사가 또 스마트 책 읽고 있는 거 보니까 전문적인 그런 삼성생명의 느낌도 담은 것 같고 얘가 캐릭터를 진짜 잘 만드는데 우리 또 비추미가 해달별 이잖아요. 그쵸. 그거를 좀 모티브로 우리 회사 캐릭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가 과연 비춤이랑 비슷하게 그릴지. 어 너무 귀여운데? 죄송해요. 조심해 주세요. 네. 울지 마세요. 울지 마. 진짜 그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엄청 잘 살렸네. 그러게요. 이런 점은 근데 배워도 될 것 같긴 해요. 어떤 점이요? 방금 말씀하신 포근한 빛 표현이라든지 디자인적으로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한테서 배워와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비춤이가 더 삼성생명의 의미를 잘 담고 있지 않나요, 프로님? 잘 담고 있지 않나요? 아니 아무리 봐도 비춤이가 압승이다.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? 만약에 제가 이 중에서 하나를 가져다가 디벨롭을 해야 된다면 저는 네 번째. 이게 뭔가 캐릭터들이 뭔가 좀 다양하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느낌이 좋아서 네 번째를 디벨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AI와 네. 대결? 대결. 대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서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같은 주제로 이런 거 살펴보죠. 어, 내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? 잘 그린다. AI는 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? AI 자체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? 이런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. 저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평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밥공기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 거 그리고 잠 잘 자는 거 잘 싸는 거 이렇게 해서 평범한 삶을 지켜주는 삼성생명 이런 느낌으로다가 행복한 순간을 그려봤습니다. 저는 강아지가 바다에서 뛰어노는 모습인데요. 저는 제 개인적인 추억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저희 강아지가 저희 집에 처음 입양을 왔을 때 태어나서 바다를 처음 봤던 순간이거든요. 이때 너무 행복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막 더 행복했었던 느낌이 나서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그려봤습니다. 저는 이거 술 많이 드신 미네 프로님이 개가 되어 쓰러져 있다. 그게 행복한 순간이다. 아, 역시 꿈보다 행운을. 마지막 소감. 확실히 시각적인 블루 컬러라든지 따뜻하다든지 그런 이미지까지 이 프로그램이 표현을 해내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놀랐어요.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.
근데 확실히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보험이라는 게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또 그 의미를 고객한테 전달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좀 많이 됐습니다. 아, 이제 미래 책상 빼러 가자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